안녕하십니까. 엑스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오늘 그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후쿠시마 이와키에서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전 8시 23분 32초고요.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제가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지진은 항상 반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미노 지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같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형 사건이 한 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관련 소형 사건이 29번 발생이 되고, 그 29번의 그 소형 사건 이전에도 역시 사소한 징후들이 300회 정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그냥 어떠한 팩트가 있는데 그 팩트만 보지 마시고 그 팩트가 발생하는 그 이벤트가 어떠한 대형 빅 이벤트일 경우에 그 전에 소형 이벤트가 29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그 소형 이벤트 29번 이전에 역시 더 사소한 징후들이 300회, 300번 정도 있다고 보셔야 된다. 이러한 하인리히 법칙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들은 지진을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진은 반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 이와키의 지진이 났을 때 오늘 6월 6일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강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관련 그 소형 29번의 지진,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사소한 징후들이 300번 정도의 그러한 징후들,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연구 분석을 했을 때, 이 지금 6월 6일 그 후쿠시마 이와키 시에서 발생한 4.3 강진 이후의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측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뉴질랜드와 피지에서 지진이 났다가 제가 오전 방송에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캐리메덱이라든지 오늘 캐리메덱이죠. 캐리메덱, 그 다음에 피지. 그 다음에 어제 또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거는 오늘 뉴질랜드죠. 또 어제 뉴질랜드 있었죠. 지금 표시가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월 6일께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된 뉴질랜드의 지진이 지금 보시면 오늘 뉴질랜드 새벽 5시 49분. 이때 이제 그 다시 또 어제부터 시작된 뉴질랜드의 지진,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또 시작이 되죠. 이렇게 오전에요. 그 나서 또 치고 치고 올라오면서 계속 이렇게 뉴질랜드 피지를 치고 올라오면서 뉴질랜드 법칙이 또 이제 그 움직이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리아나 법칙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보시면은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이 여기에 분명히 우리 그 화산섬에 이 볼케노 아일랜드에서 지진이 났었죠.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진을 판단 예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뉴질랜드 무조건 뉴질랜드에 지진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미야기현이나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예측이 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좀더그 예측을 더 높게 그 예측이 그 맞을 확률을 높이려면은 우리가 그 이런 이 마리아나라든지 오가사와 이즈제도 화산섬 이오지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서 판단해야 지금 일주일 동안의 지진입니다. 이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 지진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북 마리아나부터 6월 3일 시작되지 않습니까? 6월 5일 제가 말씀드린 어제 이 볼케노 아일랜드 화산섬에서의 이그 지진 이 볼케노 아일랜드에서의 4.8의 강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지진들을 보면서 이게 일찍인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 보시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만부터 지금 도쿄를 바로 쳐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일주일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 왜냐하면 이 사이사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화산들이 많다는 거죠. 스와노세지마, 도쿄라 열도, 그다음에 그 큐슈 가고시마, 사쿠라지마 이제 가고시마에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아소산이 있습니다. 저기
규슈의 그 구마모토에 좀 위로 올라가면은 오이타 옆에 아소산.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여기 어디죠? 야마나시 옆에 시조오카와 그, 어디죠? 후지산이. 온타케 화산 이런 것들을 다 치고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그 치고 그이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또 어딜 지나가야 됩니까? 이 주부 지방, 중부 지방을 치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도야마, 기후, 나가노, 후쿠이, 이시카와, 야마 여기 그다음에 아이치 이런 데를 다 치고 나가면서 결국에는 기후현의 이 북알프스의 그 히다 산맥들을 치면서 그 히다 산맥 주변의 기후현의 수많은 활성 그 활화산들을 치면서 이게 그 활성 단층들의 활동을 더 부풀려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원래는 10년, 100년마다, 1년마다, 5년마다 이루어진 일주일마다 이루어지니 얼마나 지금 그때 이러한 지진이 단지 일본 하나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미국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일본의 그 강진이 발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이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이후에 이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샌 안드레아스 단층 남쪽 끝에 이 솔튼 호수, 이 캘리포니아 남부 쪽에 계속해서 지금 수십 차례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느 하나의 팩트를 볼 때, 제가 방송에서 최근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이제 그 일본의 그 도쿄 올림픽은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선수단들이 200여 개 국가에서 오셔가지고 와서 도쿄올림픽 와서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를 전염돼서 전 세계로 돌아갈 경우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 1, 2, 3분기에 분명히 그 이제 올 가을만 돼도 플루가 유행할 겁니다. 그럼 플루가 유행하면서 같이 독감하고 같이 또이 제2차 유행이 생겼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캐나다의 국영방송 CBC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똑같이 암야겠다는데 걱정을 하고 사람의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죠. 저도 지금 오늘 방송에서 보시면은 여기 솔튼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솔튼시 이 근처에 보시면은 수많은 지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방송에서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수많은 미국의 지금 지진 학자분들이 이거를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 마음은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시면 여기 이 벌써 제가 그 오전 방송할 때하고 또 달라졌죠?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전 방송할 때보다 더 많은 지진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제가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저녁 10시 4분인데 더 많아졌습니다. 오전보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이 임피리얼 카운티의 이 캘리페트리아입니다. 여기는 그 임피리얼 카운티의 이 캘리페트리아에서 지진이 계속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강진들이 계속 지금 이 펠리페트리아 여기 이 캘리페트리아에서 계속 지금 이 여기 이쪽 이 남쪽 그 솔튼 호수 이 솔튼시 여기서 계속 이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몇 개입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정말 뭐 이런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다이 캘리포니아죠. 지금 지진 보십시오.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캘리포니아를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이게 그 당분간 한 이게 근데 최근만 거기 오늘 하루하고 어제하고 요즘에 오리곤에 5.9부터 한 이틀 동안 오리곤주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강진이 나고 있는데 그러한 오리곤주만의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오리곤주에 물론 10여 차례 강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론 오리곤에서부터 더 걱정을 했지만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의 이 지진들을 보십시오. 이거 다 이런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건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이 지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LA하고 샌디에이고 오렌지 카운티 이쪽에 그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쪽에 살고 계시는 지금 보십시오. 교민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볼때이 정도 지진이라면은 야, 이거 지금 제 방송 지금 이거 보고 계십시오, 눈으로. 이그 임피리얼 카운티에 지금 이 캘리페트리아 지금 이 정도의 지진이네. 캘리페트리아에서 이 정도라면은 제가 볼때 분명 이거 보십시오. 5.3이지 않습니까? 5.3. 캘리페트리아. 그러니까 이게 그 작은 지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2.9에서 바로 5.3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지금 이 정도 5.3이면 제가 볼때이 정도라면은 글쎄요. 아, 이 주변 지역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때 샌디에이고 쪽에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진동이 샌디에이고에 사시는 분들, 교민분들 아마 진동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일주일 정도는 꼭 보셔야 되십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한번 이 제가 그래서 이 임페리얼 카운티의 그 캘리페트리아에서 너무 지진이 나니까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과거의 지진. 여기는 제가 항상 여기서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곳입니다. 여기도 찾아보다 보니까 2019년 7월 6일 보십시오. 여기 LA 쪽에 7.1 강진. 2019년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지진은 반복성이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2019년 이거 예전에 방송했던 거기죠. 7.1, 뭐 6.5 계속 큰 지진 나는데 7.1, 아, 그리고 6.4, 5.4. 뭐 그다음에 또 여기도 한 5점대 같은데요. 5.5. 이게 지금 7.1의 강진.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바로 그 자리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제가 전에 방송했던 그 내용 거기서 그 지역인데 미국 지진 걱정하면서 이거 했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전인가? 한 2주일 전인가 했었죠. 여기 LA하고 다그 샌디에이고 그쪽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7.1의 강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계속해가지고 그이 당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후에도 그때 일본의 지진, 그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계속 지진하는데, 우선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일본 지진을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호주에서도 지금 6.6 났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 그리스 5.3, 최근에 그리스하고 터키에서 지진 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 다음에 그 재팬에 보시면은 재팬에서 이 당시의 지진 보시면은 보시죠. 제가 그때 여기 말씀드렸었죠. 여기 그 지진 그때요 얼마 전에 이 신구 쪽에 여기 그 간사이 관서 지역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와카야마라든지 오사카, 교토, 그 다음에 제가 이쪽 와카야마 여기 말씀드리면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 미에라든지 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나라 미에 뭐 이쪽 아이치 이쪽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이쪽에 지진을 걱정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그때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지진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지금 이 간사이라든지 이쪽에서 지진이 또큰 지진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지진을 보셨을 때, 또 제가 보니까 염려했던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게 니가타 쪽이죠. 니가타에서 또 6.4의 그 강진 니가타 쪽에, 여기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그 지역에서 여기서 똑같은 자리에서 나오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에서 날 확률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야마라든지 나가노, 그 다음에 니가타 쪽에서 지진이 났으니까 니가타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뭐 야마가타, 아니면 아키타 이 라인에서
갑자기 지진이 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요 며칠 내로 요 라인. 그다음에 후쿠시마는 뉴질랜드라든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일본의 지진은 지금 우리가 향후 한 며칠 내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지진의 지역은 말씀드린 세 군데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쪽에 지진, 후쿠시마 그다음 미야기현, 그다음에 이와테 쪽에 도호쿠 쪽의 지진,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 니가타 야마가타 야키타 이쪽 라인의 지진, 그다음에 이제 그 와카야마 오사카 교토 나라 미에 시가 후쿠이 이쪽의 지진, 요세 개의 지진의 라인으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도쿄올림픽도 지금 이제 앞두고 있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큰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시고요. 일본에 계신 교민분들과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향후 지진은 며칠 내로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 그 다음에 후쿠시마 도호쿠 이쪽 라인, 세 군데의 지진이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되는 감사드립니다.